우리 일상에 특별함이 더해집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한 이 시간 그 밤 초대석. 네, 진짜로 출연료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모셨습니다. 그 밤 초대석. 오늘은 그룹 썩어도 준치의 두 멤버 영준, 조정씨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그 정면에 뭐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저런 걸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다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께 뭐 한 분 한 분 이렇게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썩어도 준치의 기타와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조정치입니다. 네. 네. 조정치 씨, 네,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썩어도 준치의 메인 보컬 리더 잔소리를 맡고 있는 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준 씨가 리더예요? 네, 제가. 그렇군요. 제가 리더이자 리드 보컬. 네. 자, 출연료 안 줘도 된다. 커피 네. 한 잔만 사줘도 간다라는 네. 영준 씨의 말에 PD님이 바로 콜. 이렇게 외치셔가지고 네, 네, 성사가 됐어요. 이 초대석이. 아, 이게 영준 씨 입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요. 제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 네. 정혜비 형 입에서 먼저 나와서 제가 이제 콜을 외쳤는데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네.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불만이 좀 네, 있었어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제가 비디님이 사실 실제로는 영준 씨를 처음 봤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뭐 벤티가 아니라면 그란데라도 원했는데 이제 톨 그만했습니다. 잘 마셨습니다. 잘 마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정치 씨랑은 합의가 전혀 그러면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이게? 아니 이제 저한테 이게 두 분 은근히 모시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거. 아니 의향은 네. 물어봤는데. 네. 네. 뭐 출연료가 없어? 그럼 안 할래라고 말한다는 게 너무 쪼잔 사람이 그렇죠. 좁쌀스럽잖아요. 아, 네, 당연히 그럴 수는 없고요. 네. 네. 뭐 제가 약간 네. 여기서 와서는 이제 약간 사이즈 때문에 약간 둘이 빈정이 상할 뻔했는데 했지만 뭐 이제 그래. 괜찮습니다. 영 네. 왔으니까 좀 그럼요. 재밌게 하고 가자. 아, 재밌게 할 건데 아마 네. 영준 씨는 저에게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아, 그럼요. 전 잘 알고 있죠. 영준 씨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럼요. 네. 잊지 않을 거예요. 저 입막음하기 네. 어렵습니다. 저 친구. 자, 뭐 두 분 환영하는 그밤 가족들 메시지, 그대들의 메시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선희 씨가 100만 불짜리 보이스의 소유자 영준님, 그리고 100만 불짜리 턱수염의 소유자 정치님, 그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멋진 연주와 노래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연주가 아니라 턱수염으로 100만 불이 좀 갔는데요. 당연히 기타 실력일 줄 아는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뭐 일부러 기르는 건 아닌데 뭐 누가 자르라는 사람도 없고 해서 네. 그냥 기르고 있거든요. 오늘 잘 어울려요. 네. 정인 씨가 뭐 그런 얘기 안 하나 봐요. 정인 씨는 뭐래요? 근데 이게 기른 지가 평상시 뭐 없으면 무조건 거의 기르는 상태여가지고 자르면 의외로 좀 어색해요. 아, 어색해요. 네. 근데 잘 어울려요. 멋있어요. 그렇죠. 네. 아까 그 예술인 분위기가 난다는 게 네. 또 수염 이런 것도 한몫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잘못 조금 더 가면은 약간 산에 네. 사시는 분들 네, 그렇죠. 네. 막걸리 한 병 들고 네, 그렇죠. 약간 도인 쪽으로 가는데 네. 송하은 씨는 정치님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해적 일당 중 하나 같아요. 아. 다 드릴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약해 보이는 그러니까 두목은 아닐 텐데 약간 선장은 아닐 텐데 4853님은 부하솔 영준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늘 목소리로만 상상했었는데 네. 근데 혼자만 오늘 의상 포인트 못 들으셨나요? 왜 혼자 까매요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둘은 좀 네 저희는 하얀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보이는 라디오인지 사실은 저 오늘 몰랐어요. 그래서 요새 좀 제가 사이즈가 또 커져서 사실 XL라고 써있지만 저는 사실 3X 정도인데 이 옷을 즐겨 입는데 제가 얼마 전에 컬트쇼도 한번 나갔다 왔는데 약간 눈속임인가요? 일부러 네. 그 네. 3X라지인데 X라지라고 입는 컬트쇼에도 이거를 입고 나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동에 올 때마다 이걸 입고 오는 것 같은 약간 뭐 옷이 실제로 몇 개 없긴 하더라고요. 네, 돌려 입고 있습니다. 약간 썩어도 준치의 유니폼 같은 느낌으로. 맞습니다. 자, 근데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두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네 그룹명이 이제 썩어도 준치. 네. 저는 근래 들은 듀오 이름 중에서 제일 재미나는 것 같아요. 재미나는 것 같아요. 아. 그 예전 블랙커피 이후로.
너무 같다 그러고. 참 잘 지은 이름이 아닌가. 네. 어쩌다 짓게 됐어요? 저희 맨날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친구인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뭐 같이 있다가 우리 맨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놀다가 둘이 프로젝트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뭐 그냥 영준의 준 정체치 그냥 치. 준치 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알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네.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던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아까도 썩어도 준치 모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밖에서 들으면은 너무 웃겨요. 저희도 약간 피식피식거리게 돼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약간 말할 때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재밌다는 거예요. 근래 들은 이름 중에 이렇게 창피한 이름은 되게 오랜만이에요. 이 정도까지 네.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커피 이후로 처음이라니까요. 네. 네. 저한테 정인 씨가 몇 번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정말 그 이름 할 거냐고. 의외성. 네.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사실 뭐 우리가 농담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정겨운 이름이라서 네. 나쁘지 않아요. 네. 아,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네, 이제는 뭐 이제 저희 한 몸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친했어요? 둘이 친구예요? 나이 동갑입니까? 네, 저희 친구예요. 어쩌다가 처음 알게 된 사이죠? 저희 뭐 그 원래는 정인 씨하고 되게 예전부터 친했고 그 뭐 남자친구라고 소개받아서 네네. 오며 가며 보다가 정인 씨가 또 우리 브라운 아이 소울이랑 뭐 그렇죠. 막역한 사이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는 사실 이제 배우 김대명 씨가 이제 또 정치 씨랑 친하게 지냈는데 아하. 같이 이렇게 한 잔 먹다가 네. 그 모임 같은 게 생겼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됐죠. 아, 그 네. 모임의 이름은 또 뭐 있나요? 원래 저희는 이제 뭐 떠나는가. 떠나는가? 왜 떠나는가냐면 저희가 모여서 술을 먹다가 네. 옛날 노래 듣다가 네. 그 나나라요 아. 마지막 뭐 슬픈 마음 정말 네. 떠나는가 뭐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떠나는가에서 이제 저희 구호가 됐는데 별 아무 생각이 네. 없었어. 네. 그냥 생각 깊은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뭐 요즘은 그런 이름이 트렌드예요. 네. 떠나는가. 건배도 뭐 그렇습니다. 정말 떠나는가. 하. 하! 이렇게. 저 부끄러운 짓 많이 하고 다니네요. 네. 그 떠나는가의 멤버는 그 배우 김대명 씨, 정치 씨, 영준 씨 또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그 배우하다가 뭐 연기하거나 하는 뭐 동생 하나 있고요. 네. 이제 그리고 유명 맛집 사장님 한 분 계시고. 맛집 사장님 네. 한 분 계시고. 광화문에 안주 뭐 아, 안주 빌리지 뭐 이런 거기.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거기 사장. 계획하고 모여서 떠나는가 하 뭐 이런 거 하고 놉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부터 이제 술자리에서 또 네. 친하게 돼서 이제 네. 네. 음원까지 내는 네. 썩어도 준치라는 이름으로 나름 데뷔를 했는데 네.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자, 썩어도 준치 어떤 곡인지. 저희 뭐 유일한 뭐 데뷔곡이자 히트곡. 히트했어요? 저희가 히트 시킨 건 아니고요. 네, 원래 히트곡이죠. 아, 원래 히트곡을 리메이크했구나. 네, NRG의 할 수 있어. 아, 굉장히 있어. 저희 세대에서는 엄청 인기 있었던. 그렇죠. 네, 댄스곡인데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하게 예, 또 한번 해봤습니다. 이 곡을 특별히 리메이크한 이유가 있나요? NRG 멤버들하고 뭐 친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없고요. 그 작사 작곡하신 이용민 작곡가. 아. 형님하고 좀 친분이 있는데 이제 근데 그 전부터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아, 하고 싶었구나. 예전에 저 리메이크 앨범도 낸 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다음에 또 이제 내고 싶은 곡들을 항상 모아놨었는데 또 선뜻 또 이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예, 이렇게 둘이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으로 또 라이브를 준비해 주신 썩어도 준치 자, 할 수 있어 청해 듣겠습니다.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다는 말 내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첫사랑을 위해서 내 맘을 전해줘 누구라도 바라바라 너
너를 누구보다 아껴줄 내가 빠라빠라 내 맘을 넌 알아줄까 널 언제쯤 나를 타게 안 할까 우리는 우연일까 아니 필연일 거야 나를 사랑한다 해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다 말 내 주위에서 난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슬픔은 나눌 수 있고 기쁨은 함께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어 널 사랑한다는 말도 널 그리워한단 말 내 주위에서 넌 항상 맴돌고 있어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개도 들 수 없어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 나를 도와줄 사람도 그녀에게 전해줄 날 도와줘 끝나지 않게 내 마음을 그녀에게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서 단 한 번에 내 첫사랑을 위해 빠라빠라 감사합니다. 원래 엔딩이 그렇게 끝나요? 아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이전에 이거 괜찮은데. 조혜련 네 컬투쇼에서 김태균 선배님이랑 그렇게 한번 끝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거 괜찮은데, 그거 도입하는 네. 거 제가 보기엔 시급합니다. 네. 앞으로 뭐 몇 번이나 더 부를지 모르겠지만. 자, 썩어도 진짜 할 수 있어. 아니 저는 이 노래가 이렇게 또 감미롭게 또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변신이 가능할지 멜로디가 워낙 좋은 했네요. 곡이라 그러네요. 네. 맞아 맞아. 아, 좀 새롭게 느낀 것 같아요. 네. 써워드 진치 때문에 제가 랩은 못하니까 살짝 바꿔서 네. 자 혹시나 방송 들으시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들 많이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35 유료 문자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아이스라떼 교환권 네 보내드립니다. 박유선 씨가 오늘 진짜 귀요강하네요. 이 밤과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3211님 와 노래 최고인데요. 원곡은 운동회 때 불렀던 응원가였다면 썩어도 준치의 할 수 있어는 고백송이네요. 두 분 네. 버전 대박 칠 수 있어 이렇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저씨들이 불러서 미안합니다. 고백송인데. 아니 아저씨도 고백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박복경 씨는 네. 목소리 뭐야 뭐야 너무 달달하네요 영준님. 세상에 반전 매력. 정치님 네. 기타는 말해 뭐예요 하셨는데. 말해 주세요. 네. 말해 뭐하다니요 기분 좋죠. 오칠이사님은 영준님 조정치 씨의 빠라빠라를 듣고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죠 하셨는데 진짜 약간 조금 네. 서로 이렇게 서로 친하니까 또 얼굴 보면서 오늘은 또 특이하게 네. 특별하게 이 테이블로 마주 보는 그 구도로 만들었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그죠. 네. 아니 항상 이 빠라빠라를 하면서 제가 멘탈이 흔들려요. 네, 저 몇 번 웃었어요. 다른 데 가서 네. 할 때는 몇 번 웃었는데. 솔직히 오늘이 제일 잘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빠라빠라 푹으로 끝났거든요. 두 번째 빠라빠라는 못하더라고요 맨날. 오늘 잘했어.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어쨌든 둘이 한 번씩 이렇게 약간
웃으면서 주고받는 빠라빠라 요거 약간 되게 따뜻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네. 뭐 어디 가서 많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자 어쨌든 그 밤 인별그램에서 또 초대석 예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분이 함께 찍은 그 썩어도 준 채 앨범 자켓 사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뭐 그 동네가 뭐 익선동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저 성북동 쪽. 아, 성북동 네, 쪽. 그 성북동 그 골목골목도 참 운치 있는 곳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정치 씨가 사진을 정말 잘 찍어요. 정치 씨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 정치 씨가 찍은 삼각대랑 다 이렇게 놓고. 아, 삼각대 놓고. 제가 잘 찍은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잘 찍어준 거죠. 네. 약간 느낌은 약간 그 대학로 연극 포스터 그 2인극 느낌 나는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 좀 없어가지고 표 잘 안 팔리는. 아, 늙은 도둑 이야기 보는 거. 그죠, 그죠. 근데 사진은 느낌이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저거 제 인별그램에 어떤 분이 뭐 저기 식당 부부 사장님 부부 같다 약간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기 너무 지금 대화가 즐겁긴 한데 네. 제가 오늘 신청곡을 가져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 노래를 꼭 틀어야지 제가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 그렇군요. 집이 아니면 안 열어줘요. 아 그렇다면은 혹시 정인 씨의 노래 네, 신청곡인가요? 네, 네. 어떤 곡이죠? 정인 씨가 최근에 발표한 정인의 증인. 아 정인의 증인. 정인의 증인. 어 네. 최근에 발표했어요. 지금 흐르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저도 좋아하는 곡인데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말하지 말고 증인 듣죠. 헤어지자 그 말도 너다웠어 사랑한다 말. 할 때도 똑같은 말투 어쩌면 그게 좋았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은 담아두진 말자 그걸로 충분해 Turn it 네, 그 밤 4부 시작했고요. 썩어도 준치의 두 멤버, 네, 가수 영준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조정치 씨와 함께 그 밤 초대석 네, 진행 중입니다. 두 분이 네, 팀을 결성했는데요. 네, 그 팀 이름이 썩어도 준치예요. 네, 재밌죠? 너무 재밌네요. 본인이 본인 그 팀 이름을 얘기하면서 영혼이 없네요. 조금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계속 좀 뭔가 민망함이 좀 있죠. 아니 이게 그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막상 이런 자리에 오면 그러네요. 지나온 시간 동안 너무 폼을 잡고 살지 않았나. 네. 어 맞아요. 이제 내려놓으실 때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약간 두 분이 아 요거 말고 좀 다른 뭐 이름으로 살자 뭐 이런 후보 같은 건 혹시 있었어요? 아니면 뭐 다시 짓는다면 약간 좀 괜히 좀 약간 좀 허세스럽게 짓는다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냥 아까 혼자 생각해 본 건데 정엽 씨하고 저하고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면은 네. 여보세요 준하 받았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웃긴 거 생각하고 네. 있었구나 아, 옆준 네. 저희 또 그러니까 옆 오세요 준하 받았 준하 받았습니다 네 준하 받았습니다 네 뭐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게 하기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렇게 하면 이걸로 가는 거야 안 돼 그래서 너네들이 팀을 만든 거야 맞아요 이게 맞아요 쿵짝이 이렇게 잘 맞으니까 딱인데 너무 반응을 잘해주니까 정치 씨가 서경혜 씨가 썩은이 좀 그러면 네. 상해도는 어때요? 상해도 준치 중국도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 많이 나가셨어요 경혜 씨 네. 상해도는 아니고 저희 발효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넘어가죠 네, 네. 넘어갈까요? 자, 두 분이 뭐 메시지 네. 하나씩 좀 읽어주세요 아, 2269
6번님이 정인 씨 노래 신곡이라고요. 너무 좋네요. 두 분이 팀을 결성한 이유가 정인님 눈치 안 보고 놀려고 결성하셨다는데 맞나요? 아 이런 거 메시지로 나가 되나요? 네, 아니 방송에서? 뭐 정인 씨 눈치는 뭐 정치 씨만 보는 거니까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저희 와이프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저는 사실입니다. 네. 너무 눈치가 보여가지고. 네. 뭐가 제일 어떨 때 제일 눈치 보여요? 그냥 집 밖에 나가면 다 눈치가 보여요. 네. 저희 그래서 막 이렇게 연락하면 오늘은 뭐 제가 안 되면 어떤 날은 정치지가 안 되고. 뭐. 우리들은 항상 나오면 그냥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네.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도 아, 모르겠어요. 행복합니다. 네. 꼭 너 때문에 같이 좀 편을 들어야 되는데 꼭 마지막에 마무리를 저렇게 해요. 아니, 저 녀석이. 일단 뭐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행복해요. 형도 행복하시잖아요. 어, 그럼. 네, 네, 네. 뭐야? 다 같은 마음이라서. 어, 우리 뭐 셋이 그룹 하나, 아, 트리오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행복해요. 준하 받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네. 자, 또 읽어주세요. 자, 9486님이 두 분 입담도 너무 좋고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 광고 나가는 동안 검색했는데 아니 프로필 사진과 두 분 다 왜 이렇게 달라요? 라면서 웃으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뭐 어떻게 다른가요? 네, 어, 네. 다르네요. 네. 프로필 사진은 보통 이제 절정일 때죠. 그렇죠. 아. 네. 저는 정말 뭐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뭐 지금보다 더 할 때도 있고요. 뭐 더 말랐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평생을 이렇게 뭐 다이어트 어, 정말 영준 씨는 네. 검색했더니 딴 사람이 나오긴 하네요. 네, 저분 저기 누구예요? 저도 어. 만나고 싶은데 이제 못 만나요. 어. 어디 가셨어요? 어떤 네, 네 우리 어, 프로필 사진이라는 건 네. 우리 모습들의 어떤 단면들이죠. 그죠. 굉장히. 네.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둘이 또 그 할 수 있어로 나름 뮤직비디오도 있어요. 네네. 어, 굉장히 네. 그 약간 그 요즘에 뉴트로잖아요. 네네. 레트로한 느낌으로. 네. 어 뭔가 이렇게 정감 있는 그 영상을 찍었는데 좋아요 되게. 그 왜 좋아요 그러니까 정 씨가 저를 이렇게 약간 어 저 형 괜찮은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 저기 K준이라고 네. 그 되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정말 그냥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아 휴대폰으로 찍은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그런 질감을 일부러 내는데. 예, 네, 뭐 그런 걸. 아 근데 영준 씨가 그 중간에 들고 막 노래하는 그 족발 같은 건 뭐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어 족발이 뭘? 아니고 엄청 큰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선물을 받았는데 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걸 다 부러뜨렸어요. 그 스파이더맨 다리입니다. 아, 아 다리는 다리구나. 네. 아 스파이더맨 팔이고요. 제가 들고 부른 거는. 기타 치는 신용을 하는 거는 정치 씨가 그게 스파이더맨 딸이. 어쨌든 저희가 이거 1시간 반 걸렸나요? 네. 돌아다니는 시간까지 해서. 어, 이거 네. 한국 기네스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 정말 동네 그 구멍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 네이처럴한 모습으로. 네 앞에서 땅만 쳐다보고 있어를 찍는데 정말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셔서 창피해서 땅을 쳐다봤는데 그게 마침 딱 그렇게 또 어, 그렇게 뭐. 또 딱 맞아 떨어졌다고? 네. 야. 아니 편집은 그렇게 했겠죠. 아 그랬겠죠. 딱 보면 네. 그 빠라빠라 부분에서 저희가 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빨고 있어요. 네. 정말 원초적인. 네. 어? 어 두 분이 약간 그런 광고 하나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아 정말 아, 좋죠. 아, 원합니다. 예. 네.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연출 한번 해볼까요? 저요?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알겠어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네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찬 거를 너무 많이 못 먹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 건강한 모습 보여줘야지. 하지만 제가 다 쏟아내더라도 만약에 그 어른을 위한 따뜻한 아이스크림 그건 안 되겠구나. 모순이네요. 네, 바로 오늘 소주 한잔 빨아 어. 이런 거. 아, 그런 것도 좋죠. 네. 그런 어, 지금 좋죠. 네. 세탁기. 어, 세탁기. 깨끗하게 빨아. 어, 괜찮다. 어, 다양하게 넣을 수 있네. 어. 정말 예,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예. 연락 안 오겠죠. 아, 이것도 우리 기타리스트 조정치의 어,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너무 가볍게 가면 안 되겠죠. 네. 정치 씨는 기타도 기타지만 전 정치 씨 목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할 때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아니, 저는 좋진 않아요. 가만 있어. 뭐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전 정치 씨가 기타 연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뭔가 약간 다른 그 느낌의
그런 뭔가 뉘앙스 그 캐릭터에 조금 기타 실력이 사람들은 네, 잘 모르는 맞아요. 근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진짜 잘 치거든요. 그 기타를. 노래할 때 저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자, 네. 뭐 준비했어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곡인데 날 치료해 주세요라는 곡이고 딱 또 저한테 어울리잖아요. 뭔가 치료가 필요해 보이잖아요. 병약해서 지금 물론 이제 원곡은 저 사비나인 드론즈라는 싱어송라이터 피처링을 네, 하셨었죠. 불러주셨는데 네. 네. 예, 그분을 모시긴 힘들어서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차가운 그 손 올려줘요. 뜨거운 이마 위로 가까이 와요. 들어줘요. 숨차게 뛰는 가슴 그랬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졌죠. 예전에는 뭔가 달라요. 이만큼 아픈 적은 없어요. 힘들어요. 날 치료해 주세요. 조정치의 라이브였습니다. 아. 날 치료해 주세요. 와, 진짜 어디 어디 여행 가가지고 이렇게 그 바닷가요 카페 같은 데서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뭐 노래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너무 감성에 젖는다.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날 치료해 주세요. 너무 좋은데. 근데 사실 하면서 초반에 약간 좀 잡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내가 가수 두 명 앞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약간 약간 잠깐 절뻔했죠. 네, 네. 그 생각에서 제가 잘 못 벗어나가지고 조금 많이 부끄러웠어요. 아니 좋았어요 너무. 네 저는 이제 좋았다가 또 갑자기 이제 날 치료해 주세요라는 가사를 하는데 정치 씨가 네. 갑자기 약간 약간 아까 병약한 느낌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이 약간 자가 진단해가지고 날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아니 여기 지금 7472님이 네.
서버도 준씨 때문이었을까요? 날치로 주세요로 들었다고. 어, 괜찮은데? 오, 어, 이런 거 다 좋아요. 받아, 다 받아. 네. 어, 날치로 주세요. 어, 김소율 씨가 병원 행사 가서 부르면 좋겠다. 아, 그럴까요? 네. 이게 좀 오늘 뭐 좋죠. 많이 나오네요. 뭐 광고, 뭐 행사. 네, 다양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886님께서 조정치님 목소리가 조곤조곤 다정한 서울 오빠 같다고. 아, 어울린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라남도 영광 출신이긴 한데 이렇게 서울 사람 된 것 같아서 좋네요. 또 읽어주세요. 네, 고윤덕님이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데 왜 정인님 눈치 보고 사세요? 노래 불러주시면 화가 사르르 녹아내릴 것 같아요. 노래는 걔가 더 잘하거든요. 아, 그죠. 여기 다 여기 지금 목소리 좋은 분들 많으신데 눈치 다 보고 살거든요. 그럼요. 저,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 근데 정치 씨 목소리 진짜 새삼 좋네요. 네, 저는 새삼 좋다. 진짜. 노래하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근데 두 분은 음악 작업할 때 말고도 뭐 자주 뭐 이제 술자리는 당연히 하는 것 같고 네. 평소에 이제 뭐 하고 지내시는지. 저희 근데 사실 요새는 술자리도 되게 많진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눈치 봐가면서 하려고 그러면 잘 저희는 없죠. 집이 뭐 좀 가까운 편이라 사실은 뭐 저희 집에도 놀러 와서 뭐 같이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 때부터 산책도 했었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었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시간 그렇게 몰래 하는 거 빼면은 다 그냥 아이들 보는데 아. 둘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 씨 이제 보통 이제 음악 작업도 이제 밤 늦게 시작하는 경우 많은데 뭐 이제 우리 그 좋으냐고 이제 조성우고 우리 어린 그러니까 아이 둘인데 이제 뭐 밤샘 작업 같은 거는 너무 이제 예전 얘기인가요? 어때요? 완전히 이제 예전 얘기가 됐어요. 왜냐면 이 잠을 못 이기겠어요. 네, 정치 씨 생활 패턴이 되게 아이들 등원 등 뭐 등교 시키고 근데 집에서 가까운데 작업실을 얻었는데 이제 뭐 하다가 뭐 애들 또 케어하러 갔다가 작업실 갈 일이 갈 시간이 별로 없겠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운데 있어요 집이랑. 길만 건너면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네. 박유선 씨가 오빠들은 아이한테도 자주 노래 불러주시나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뭐 아이를 위해서 노래도 뭐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는 불러주면 자꾸 제 입을 막아서 저희 둘째가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고. 아, 영준 씨가 목소리가 진짜 크긴 큰 것 같아요. 네. 영준 씨는 최근에 보니까 그 네. 마스타그램 계정 운영하고 있던데 현명한 선택이라고. 네. 현명한 선택이었어. 네. 그것 때문에 그 현명한 선택이 맞습니다. 어. 그게 아까 얘기한 저희 사조직 저기 떠나는가 저희 주제가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다가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뭐 정엽 씨도 뭐 노포 좋아하지만 네. 그냥 어 저 집 왠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집. 아 그러니까 뭐 알려진 집보다는 그런 네, 집을 가는 모르는 집에 들어갔는데 오. 그날 맛있어요. 그러면 아 현명한 선택이 같이 인별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저희가 짠 하면서 아, 그랬던 거를 그랬던 기억이 거를. 나서 그 부계정의 이름을 현명한 선택으로 제가 한 겁니다. 근데 네. 진짜 냄새를 잘 맡는 게 뭐 중국집만 갈래도 어, 맛집 잘 알죠. 앞에 오토바이가 몇 대 서 있는 거 뭐 그런 거 보고 막 들어가고 그래요. 배달 대행을 쓰느냐 아니 직접 오토바이를 갖고 계시느냐. 뭐 그런 거죠. 네. 아,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니 근데 사실 정치 씨는 왠지 좀 소식자일 것 같긴 한데 저도 밥을 먹어본 적 있지만 영준 씨랑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템포 같은 거 잘 맞아요? 제가 은근 잘 맞추는 편이에요. 네, 또 그러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 술을 먹으면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렇죠. 네, 모든 게 마비돼서 이제 아니 불평불만이 많은 거. 너무 배부르니까 그만 갖고 와. 뭐 저희 집에서 먹을 때도 제가 안주 계속 해주면 한 네 번을 새로 갖다 주면 이래놓고 다 먹고 뭐 그만. 어 많이 먹는구나. 영준 씨 양이 진짜 많거든요. 잘 먹어요. 있으면 잘 먹는데 그 다음 날 병이 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자 영준 씨 우리 또 영준 씨의 신청곡 한번 네, 들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언제부턴가 이제 신청곡을 신청할 일 있으면 그냥 뭐 제 위주로 합니다. 아. 뭐 다른 사람들 뭐 좋은 곡은 많이 나왔을 테니까 아,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항상 제 곡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냈던 곡인데요. 아니 뭐 최근에 낸 곡이니까 이제 신청이 되죠. 네, 네. 이런 거는 쉴 곳이라는 이제 곡이고요. 이제 뭐
뭐 가족도 될 수 있고 뭐 연인도 될 수 있고 이제 막 살면서 좀 힘들고 이럴 때 위안이 되는 뭐 쉴 곳이 되고 싶다 뭐 그런 곡입니다. 영준 씨가 보니까 계속 인제라는 말을 계속 많이 쓰는데 네. 인제에서 행사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인제 강원도 인제 좋고요. 네. 인제 뭐 대학교도 네. 좋고요. 아 그러니까요. 많잖아요. 뭐 인제만 해도 뭐 행사. 네. 어우. 뭐. 아. 아 좋네요. 아,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데 기타리스트 중에 또 인재 씨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그분이랑 같이 해보시면 아니 뭐 그런 데도 있지 않나요? 뭐 나라에서 하는데 인재 교육원 아 그죠 그죠. 아 저희 집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인재 교육원. 야, 네 그런 거. 아니, 정치 씨가 진짜 잘 맞춰주네요. 정말 쟤를 끊을 수가 없어. 아 중독적인데. 자 영준 씨의 신청곡 영준의 쉴 곳 듣고 올게요. 네, 아 저희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 셋이서 또 사담을 좀 나누는데 웃음 소리가 좀 나갔죠? 네. 아 이렇게 다들 결혼을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칭찬하고 그러니까요. 좋은 얘기만 이렇게 오가는 네. 진짜 드물어요. 지금 아니 지금 아내 칭찬에 지금 막 이렇게 막 와. 스튜디오가 아주 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목이 메어서 저는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7472님께서 두 분 솔직히 개그맨 시험 보셨죠? 이렇게 웃기신 분들인 줄 몰랐어요 하셨고 1864님은 영준 씨의 인재와 정치 씨의 영광 크크크크 지역 행사도 종종 띄워주세요 하셨습니다. 가고 싶네요. 불러만 네. 주세요. 3562님이 썩어도 준치 두 번째 노래도 준비 중이신가요? 기대할게요. 예, 저희 뭐 또 하나 생각 중이에요.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망에 오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뭐 없구나. 어, 알겠어요. 네. 아, 근데 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쿠스틱하고 따뜻하고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좋아서. 네. 그리고 예전 90년대 노래들이나 아니면 80년대까지 가보면 숨은 명곡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 너무 많죠. 좀 리메이크 위주로 좀 해보고 싶어요. 썩어도 네. 준치 버전으로 뭐 생각나는 곡들 뭐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어떠셨는지 네 저도 이제 간만에 최근에 또 행사에서도 뭐 영준 씨랑 또 같이 했지만 간만에 또 영준 씨 그리고 정씨 씨랑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뭐 더 좋기도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묘한 감정이에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떠셨어요? 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활동은 좀 쉬고 있지만 멤버를 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보니까 예. 울어요? 아까부터 목이 메어갖고 네, 오늘 너무 형 만나서 반갑고 좋고요. 저희 뭐 네, 또 네, 그렇습니다. 그 저희는 정치 씨하고 또 재밌는 거 해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불러주시면 또 놀러 오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정치 씨. 네. 저도 뭐 항상 정엽이 형 좋아하니까 네. 이상하게 저는 형이 저보다 한 살 맞으시잖아요. 네네네. 아, 두 살 형님. 근데 왠지 되게 항상 저한테 좀 형 같아. 네가 형일지도 몰라. 그래서 항상 만나면 포근하고 기대고 싶어서 항상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썩어도 준치 만나니까 네. 이 두 분들은 어떤 노래를 해도 굉장히 따뜻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두 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오늘 하루도 그대 옆에 썩어도 준치와 정엽이었습니다. Hello, hello, hello.